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바로 우리 한국가스공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한국가스공사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또안볼수 없겠죠? 그 전에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브리핑을 많이 드렸다 안 드렸다? 진짜 솔직하게 많이 드렸죠? 재료 그리고 뭐까지 재무의 건전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실적과 성장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실적과 재료 두 가지 모멘텀을 다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테마의 대장 역할을 했었고, 테마 안에서도 결국 살아남는 종목. 결국 살아남는 종목은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실적이 나왔고, 재료에 대한 타임라인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다, 안 드렸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해드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흑자 달성 가시화, 심지어 뭐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배당까지도 줄수 있다. 그만큼 회사가 어려우면 배당도 못 주겠죠. 네, 근데 회사가 배당까지 줄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고무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이어 목표가를 큰 폭으로 상향을 하고 있고 추가로 뭐예요? 가스전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다. 뭐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그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는 괜찮다. 여기서는 괜찮다. 쌍바닥 찍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 실제로 드렸고 그 뒤로 V자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V자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보시면요. 수급도 아주 예술이에요. 어떻습니까? 수급이 예술이다, 안 예술이다? 예술이다. 수급이 아주 예술인 상황이다. 유통주식 수가 4천만 주 정도 되는데 뭐예요? 100만 주가량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 끝은 어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끝을 보인다? 이게 뭐 끝이 어딜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끝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5만 원을 한번 요번에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지지해주거나 아니면 밑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 4만 5천 원 구간에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혹여나 그렇게 보여준다면 땡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봐 주심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요, 내가 평단가 잘 잡아놓고 비중 관리 잘 해둔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뭐 하루 올라갔다고 팔고 조금 빠졌다고 다시 사고 이런 거는요,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에요. 이런 묵직한 종목들은 꾸준히 쭉쭉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꾸준히 뭐 원칙대로 원리 원칙 지키면서 제가 브리핑 드린 거 바뀌는 거 일도 없습니다. 믿고 제 영상 시청해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저영리TV 공식 채널이 있었는데 새롭게 다시 단장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꼭 보셔야 되는 테마, 관심 종목, 앞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이 업종 꼭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진단 키트, 전고체, 배터리 화재 다 잡아드렸습니다.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 체험까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한국가스공사 영상 밑으로 좀만 살짝 내리시면은 뭐가 있어요?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입장 딱 해두신 다음에 체험 희망하시는 분들은 설문지 작성까지만 딱 해두시면 되십니다. 예, 정해진 인원 도달 시 신청은 조기 마감됩니다. 예, 선착순이니까 얼렁 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 편하게 주말 보내시면 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푹 쉬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